이번 주제는 백화점 아울렛 매출입니다. 우선 백화점 점포별 매출 요약부터 보시죠. 2023년 12위는 매출 1조 클럽인 더현대 서울, 11위는 하나갤러리아 명품관, 10위는 신세계 소공동 본점, 9위는 현대 압구정 본점, 8위는 롯데 부산 본점인 서면점, 7위는 현대 무역센터점, 6위는 신세계 대구점, 5위는 현대 판교점입니다. 4위는 매출 2조 클럽인 신세계 센텀시티점, 3위는 롯데 소공동 본점, 2위는 롯데 잠실점입니다. 연매출 3조 원을 돌파한 신세계 강남점이 1위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백화점 점포별 매출 순위를 시간순으로 보시죠. 수도권은 롯데 소공동 본점이 1위를 수성합니다. 2017년에 신세계 강남점이 1위에 오릅니다. 신세계는 단일 점포 기준 최초로 롯데를 제치며 승승장구합니다. 2021년 롯데 잠실점이 2위에 오르며 롯데는 잠실 시대를 개막합니다. 2023년 신세계 강남점이 매출 3조 클럽에 가입합니다. 다음은 비수도권을 보시죠. 신세계 센텀시티점이 1위를 수성합니다. 신세계는 센텀시티, 대구, 광주점이 상위에 오르며 우위를 보입니다. 2021년 신세계 대구점이 롯데 부산 본점을 제치고 2위에 오릅니다. 다음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함께 보시죠. 각사 및 언론 등에서 공개된 점포 실적만 표기하였습니다. 롯데 소공동 본점이 매출 1조 원을 넘기며 압도적 1위를 지킵니다. 롯데 본점, 잠실점, 부산 본점 3총사는 상위에 랭킹하며 승승장구합니다. 2019년 신세계 강남점은 매출 2조 클럽에 가입합니다.
2023년 현대 판교점은 5위에 오르며 현대의 저력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아울렛 점포별 매출 요약입니다. 2023년 10위는 롯데 프리미어 마을렛 2000, 9위는 롯데 프리미어 마을렛 기흥, 8위는 신색 예프리미어 마을렛 파주, 7위는 신색 예프리미어 마을렛 시흥, 6위는 롯데 프리미어 마을렛 김해, 5위는 현대 프리미어 마을렛 송도, 4위는 현대 프리미어 마을렛 스페이스원, 3위는 현대 프리미어 마을렛 김포, 2위는 롯데 프리미어 마을렛 동부산, 1위는 신세계사 임원 여주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울렛 점포별 매출 순위를 시간 순으로 보시죠. 점포명 사이에 피는 프리미엄을 의미합니다. 수도권 아울렛 매출 1위 점포는 신세계사 임원 여주입니다. 김연아, 송연아가 차례로 2위, 3위에 오릅니다. 현대 아울렛 삼총사인 김연아, 송연아, 다연아가 상위권에 오릅니다. 2023년 신세계사 임원 여주는 매출 7,710억 원으로 1위를 수성합니다. 다음은 비수도권을 보시죠. 롯데 프리미어 마을렛 동부산점, 김해점이 압도적인 1위, 2위를 기록합니다. 비수도권은 롯데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청도 첫 프리미엄 아울렛인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이 무서운 속도로 상위권에 올라옵니다. 2023년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동부산은 매출 7,130억 원을 기록하며 1위를 수성합니다. 다음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함께 보시죠. 신세계사 임원 여주는 단 한 차례도 1위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매출 볼륨이 높은 알짜 점포수는 신세계가 우위를 보이며 아울렛 점포수는 롯데가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